반갑습니다. 253번 문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거야. 선생님, 누누이 말하지만, 킬러문화, 그 다음에 내신 1, 2등급을 가르는 문제들, 항상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규칙성을 찾아보라고 했지. 그래서 추론 능력을 키운단 말이야. 또, 기인학자. 열거에서 규칙성을 찾아봐야 돼. 여러분, 생전 처음 보면, 나열에서 규칙성을 찾아봐. 그 추론 능력이라는 추론 능력 역설이야. 규칙성을 찾아보는 거야. 됐습니까? 문제 보겠습니다. A에 이 n은 x 이 n 이제 x라는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이 x는 n의 양의 배수. 이제 a2면 2죠 n이 2. x는 2의 배수. 2, 4, 6, 8. 그 배수의 집합들이죠. 열나 있잖아. 그렇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자연수, 1부터 50까지 자연수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둘다 만족하는 거. 그럼 가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는 지금 n의 배수와 2의 배수. 그럼 배수의 집합은 한글로 공부하라고 했지. n의 배수이면서, n의 배수이고, 배수이면서 n 2의 배수.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래. 그럼 공배수지, 그렇지?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이 최소 공배수가 AEN이라고 했어. 아, 이게 포인트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오케이. 그럼 공배수는, 그치, N과 E의 최소 공배수가 EN이니까, 둘이 곱한 거지, 그렇지? 둘이 곱해서 최소 공배수 2n이 됐잖아. 무슨 관계라고 했어? 이 n과 2는 서로 소관계니까 서로 곱했을 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지. 엄청나게 했죠? 뭐 a를 좀 보죠. 가장 쉬운 거. 2와 3은 서로 소죠. 공배수는 6이지. 서로 곱해서. 그래, 안 보이지, 친구들? 됐나? 4하고 뭐 12 해볼까? 12?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얘는 2의 제곱, 4가 돼서 최소 공배수가. 둘이 곱해서는 안 되죠. 왜? 서로 소가 아니잖아. 공통 약수 4가 있잖아,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래서 서로 곱했을 때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서로 소관계라는 거. 됐나요? 됐습니까? 꼼꼼하게. 가는 좀 수월했어.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n은 홀수가 나, 홀수. n은 홀수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가에서. 그래서 1, 3, 5, 7, 9, 11, 13. 그래서 49까지. 이 중에서 n을 골라야 돼. 나 조건을 만족하는. 됐습니까? 나 해볼게. 나를 해보겠습니다. 나가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었을까? n의 배수, 그다음에 3의 배수. 그렇죠? an 2의 배수. 그럼 이것은 좀 해석하기 쉬워. 2의 배수를 빼는 거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n의 배수 중에서 홀수지. n의 배수 중에서 홀수라는 거지. 2의 배수는 짝수니까 n의 배수 중에서 홀수. 됐나, 우리 친구? 그러면 a1이면 1, 3, 5, 7, 9. 이렇게 되겠죠, 우리 친구들. 49까지. 그 다음에 A3 마이너스 A2. 그러면 3. 6은 짝수니까 안 돼. 3, 6, 9. 그 다음에 12 짝수니까 안 돼. 15. 그 다음에 18 짝수니까 안 돼. 21. 이렇게 가겠죠, 우리 친구들. 나열을 한번 해보자. 나열을. 오케이. 그 다음에 A5. 한 4개만 해보자. 4개만. 규칙성이 나올 거야. A5. 오케이. 5의 배수인데 짝수는 안 돼. 5, 10안 돼요. 15, 20안 돼요. 25, 30안 돼요. 35. 땡땡땡. 됐나, 우리 친구? 7까지 해볼까? 7까지 A7. N은 가지고 있어. 홀수만 되니까. 홀수의 배수만 되니까. 홀수의 배수에서 짝수를 빼줘야 돼. 오케이. 그럼 7. 14 짝수니까 안 돼. 21. 그 다음에 28 짝수니까 안 돼. 35. 42 짝수니까 안 돼. 49.
뭐 이렇게 가겠죠. 됐습니까? 이놈의 포함관계가 되는지 봅시다. 우리 친구. 오케이? 규칙성을 찾아보게. 규칙성! 해보겠습니다. 1이면 1이다가 3의 배수를 뺐죠. 3의 배수가 아닌 거. 3의 배수가 아닌 놈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A1이니까 지금. 오케이? 아, 이것을 A1. Sorry. 이것을 A1 빼기 A2. 그렇죠? A3 빼기 A2. 꼼꼼하게. A5 빼기 A2. 아하. A7 빼기 2. 됐나? 여기 이제 A1 빼기. 오케이? A3. 3의 배수를 빼는 거죠. 1, 2, 3 빼고, 4, 5, 6 빼고, 7, 8. 뭐 이렇게 하죠. 그렇지. 그런데 포함관계가 성립하려면, 오케이? 이는 홀수니까 이 안에 짝수가 없잖아. 근데 짝수가 있어버리니까 포함관계가 안 되죠. 이 속에 짝수가 있으면, 포함관계가 성립 안 돼. 오케이? 아, 그래? 그렇구나. 해보자. A3, A3는 어머나 똑같은 거 빼주면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A3 되네. A3 돼요. A3. A3 돼요. 5를 보겠습니다. 5를. A5. A5 빼기 A3. 오케이? 5의 배수면서 3의 배수가 아닌 거. 5, 10. 어머나, 어머나 짝수가 생겨버리네. 어머나 짝수가 있어버리네. 포함관계가 안 되죠. 그래, 안 좋은 친구들. 아, 짝수가 없는데. 그렇죠? 다음에 A7, A3. 그러면, 7의 배수면서 3의 배수가 아니고, 7, 14, 에이, 짝수 있어버려. 안 돼.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럼 끝났네? 끝났어? 3의 배수면서, 오케이? 3의 배수면서 짝수가 아니고 해야지. 그래, 안 돼. 그래야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3의 배수면서 짝수가 될 거야. 3, 9. 됐습니까, 우리 친구? 짝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결론은 3의 배수이면서 짝수가 아닌 거. 짝수가 아닌 수. 배수. 짝수가 아닌 수. 그래서 답이 나왔죠, 우리 친구? 뭡니까? 얘는 3 있고, 6은 짝수. 짝수 아니죠? 3, 6, 9. 그 다음에 12, 14, 15, 3, 9, 15, 18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21, 24 안 되고, 27, 30 안 되고, 33, 36 안 되고, 39, 42 안 되고, 45, 48 안 되고, 오케이?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땡! 그래서 N의 개수는 몇 개? 8개.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봐봐. 나열을 해보고 규칙성을 찾아보는 거야. AN 빼기 A2는 홀수인 거잖아. N의 배수면서 홀수인 거. 그럼 이 안에 짝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 짝수 때문에 E가 없으니까 포함관계가 성립 안 하잖아. 이 짝수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 안 하잖아. 이 짝수 때문에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잖아. 됐습니까, 우리 친구? 됐나요? 뭐 A9 해볼까? A9? A9래? 느낌 많아요? A9, A3. 이 느낌이 빨리 와야 돼. 9의 배수면서 3의 배수가 아닌 거. 오케이? 그럼 뭐야? 공집합이죠? 공집합이지. 공집합 모든 집합의 부분? 부분 집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아, 이놈들은 다 이 안이 공집합이야. 이놈들은 다, 이 안이 다 공집합이야, 공집합. A15 빼기 A3 너 얼마야? 공집합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답은 8개. 됐습니까?